1977년도 5.16 민족상 시상식입니다. 학예부문 본상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허문회 교수가 받았는데 23년간 육종학예 연구개발에 전념하면서 다수학 품종인 통일벽시와 찰벼의 새 품종을 개발해냈습니다. 또 벽시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전세계 발표한 공로자입니다. 교육부문 본상은 부산기계공업학교에 돌아갔습니다. 이 학교는 개교 한 지 10년 만에 전국 기계공업교육의 시범학교로 발전해서 정밀가공기능사를 1,250명이나 배출해 중공업 발전과 공업 입국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새마을 정신으로 산학협동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. 사회부문 본상을 받은 이육주 여사입니다. 대구에 사는 이 여사는 배우지 못한 자신의 과거를 거울삼아 부실한 중고등학교 5개를 맡아 재건했고 280여 개의 마을 문고를 지원했으며 불우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교행상 제도의 설치 운영 등 도의정신 앙양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. 안보부문 본상은 대검찰청 한옥신 공안부장이 받았습니다. 한 검사는 검찰에 몸담은 지 27년 동안 국가보위와 사회 안녕질서 확립에 헌신하면서 인혁당 사건과 동백님 거점 공작단 사건을 비롯해서 폭력배와 밀수사범 처리에도 크게 공헌했는데 이번에 받은 상금의 일부를 방위성금으로 냈습니다. 이 밖에도 10명이 5.16민족상 각 부문 장려상을 받았습니다.